자, P2P 머니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먼저 이 앨리스와 밥과 캐롤이 같은 반 친구예요. 학생이에요. 같은 반 학생인데,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애플릭스라고 할게요. 애플릭스. 동시에 한 명밖에 접속할 수 없는 애플릭스라고 하는 그 계정이 있다고 쳐요. 그럼 이제 그 애플릭스 계정 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들고 있으면 애플릭스에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앨리스랑 캐롤과 밥이 이거를 이제 공유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공유하기로 했는데 동시에 접속을 하면 안 되니까 이거를 같은 시간에 한 사람만 쓰기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는 다 복제가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일종의 이제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쉐어를 하는데, 자, 한 번에 한 사람만 써야 되니까 일종의 시청권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키는 다 공유하고 있지만 이제 동시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최초에 누구 한 명이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이거 시청권이라고죠. 시청권을 이게 물리적으로 있으면 시청권이 물리적으로 있으면 주고받으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서로 만나진 않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만나지 않고 이거를 하려면 만나지 않고 자 그러면 이 모두가 누구야가 시청권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세 명이 전부 다이 시청권이 어떻게 돌아다녔는지 이력을 기억하면 돼요. 자, 그래서 최초에 앨리스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모두의 머릿속에 이런 게 하나 있으면 됩니다. 그냥 표가 있으면 되죠, 처음에. 자, 근데 앨리스가 밥에게 준다라고 했을 때 이제 시청권이라고 하는 건 실체가 없죠. 이세 명이 약속한 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앨리스가 다음 사람은 밥이야 라고 크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에 브로드캐스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밥이 다음 사람은 또 앨리스야 하면 앨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앨리스가 그 다음 사람은 캐롤이야 하면 이제 캐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청권에 대해서 시청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이 이력을 쭉 기억하고 있으면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는 누가 가지고 있죠? 캐롤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표만 있으면 이제부터 앞으로는 이들은 누가 이제 그 애플릭스를 볼수 있는지 서로 약속을 정해서 사이좋게 쓸 수가 있게 돼요. 여기까지 하면 뭐 특별할 게 없죠. 특별할 게 없는데 자, 그런데 다음 사람은 누구야라고 얘기를 하는 그것을 바로 앨리스에서 밥으로 바뀌는 거를 표현하려면 앨리스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온라인으로 통신하는 거니까 만약에 카톡방이었으면 누가 얘기했는지 뻔히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게시판에 메시지를 쓰면 되는 내용이니까 이 순서가 딱 정해지겠죠. 근데 만약에 카카오톡처럼 단체 단톡방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카카오톡처럼 단톡방이 있는 게 아니라 통신이 1대1대1대1 이렇게 돼 있다 쳐봐요. 예,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좀 방송을 늦게 켰습니다. 지각하셔도, 예, 돌려보시면 되니까요. 예. 자, 그래서 1대1대1대1이면 앨리스가 캐롤한테 다음은 너야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직접 다 같이 들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앨리스가 캐롤한테 다음은 캐롤이야. 밥한테도 다음은 캐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런 메시지가 가는 거예요. 앨리스에서 밥으로. 그러니까 앨리스가 이렇게 메시지를 이제 우리가 정하는 거죠. 그러면 직전 소유자가 밥이고 이후 소유자가 앨리스다. 이거는 이용자. 네. 그래서 요거를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메시지가 앨리스에서 화살표가 안 나오네. 예, 앨리스에서 캐롤로. 자, 그러면 이제 아직 캐롤이 사용하고 있는 중이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중지불이라는 개념이 생겨요. 이중지불은 뭐냐면 이 앨리스가 동시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에게는 이렇게 얘기하고 캐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캐롤은 이제 다음 선수가 자기다. 밥은 다음이 자기다라고 얘기하겠죠. 즉, 동일한 시청권에 동시에 다른 사람한테 서로 다른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캐롤이 남았으니까 이걸 캐롤이라고 할게요. 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캐롤이 A한테 해서 여기서는 캐롤이 양쪽에 서로 다른 내용을 전파를 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시청권이 동시에 A와 B한테 이렇게 보내줄 수 없겠죠. 자, 요런 거를 이중지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P2P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되게 별거 아니에요. 이게 다예요, 사실상. 예. 이게 답니다. 요게 지금 이중지불입니다. 예. C라고 하는 녀석이, 그러니까 이 이용 시청권이 캐롤에서 A로 가는 동시에 캐롤에서 B로 동시에 이렇게 갈 수가 없겠죠. 한 턴에서. 그한 번에 한 턴에 이제 한 턴에 한 사람한테만 가야 되는데 한 턴에 두 사람한테 보내겠다. 이쪽에서는 이렇게. 자, 이런 거를 이중지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자, 이런 문제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이유는 이제 방식은 간단합니다. 순서대로 한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한다는 건 뭐냐면 조금이라도 먼저 발생된 트랜잭션이 살고 나머지 늦게 된 거는 무효화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각각 각자들이 이 디지털 자산을, 이 시청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자산이죠. 자, 그러면 이 시청권이라고 하는 거를 눈에 보이는 시청권이 어디 딱 있으면 좋겠지만 디지털이니까 그게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시청권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코드를 부여한 다음에 이게 일종의 여러분들이 익숙한 NFT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NFT. 그럼 이제 이런 시청권과 관련된 NFT를 서로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인 거죠. 어떻게 한다? 내가 누구한테 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트랜잭션 메시지. 그래서 VR을 대상이 되는 이거를 이제는 이렇게 되는 거죠. 무엇을 A에서 이 앞에 무엇이 붙어 있죠, 이제. 왜냐면, 이게 NFT니까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자산이 어떤 거는 이용권이고, 그다음에 어떤 건 뭐가 있을까요? 대출권. 학생들이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좀 약간 지각했을 때 친구가 대신 이제 대출해 준다고 그러죠. 뭐 요새는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그런 건데 그 대출해 주는 뭐 그런 권리는 KK라고 정했어요. 그러면 이거의 소유권도, 예, 우찬님 어서 오세요. 똑같은 방식으로 얼마든지 할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보내겠다. 이러한 메시지, 기록들이 매 턴마다 그냥 쌓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쌓이면, 자, 이 KK와 관련해서는 이게 B에서 A로 갔다가, 다시 B에서 C로 갔다가, KK가 다시 C에서 B로 갔다가. 자, 그러면 요거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갔다가 최종적으로 다시 B로 왔구나. 그럼 현재 이 KK와 관련된 거는 이 색깔이, 예. KK는 지금 B가 되고 있는 게 되겠죠. 지금 현재로 보면. 예. 여기서는 만약에 이게 먼저 발생했다. 얘는 늦게 됐다. 그러면 VR이라고 하는 NFT는 누구에게 있죠? A한테 있죠. 앨리스한테 있죠. 우리 개념 속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나의 권리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존재한다라고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생각 따져볼 수 있지만 실제로 기록되는 건 이렇게 기록된다는 거예요. 순서들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고 어디서 어디로 했다. 이런 이력이 저장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산 타입이
이런 NFT가 있었죠. 서로 유니크한 거. 예. 그런데 유니크한 이런 NFT가 아니라, 유니크한 NFT가 아니라, 펀저블한 어떤 동일한 가치를 갖는 펀저블한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되면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이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펀저블하면 같은 거긴 한데, 그죠? 이게 다 펀저블하니까 이 코인 하나하나하나에다가 다 이제 이 키값을 발급할 수도 있죠. 지금은 그렇게 말씀드리긴 낫겠네요. 그냥 이 코인 하나하나를, 네, 코인 하나하나를 그냥 NFT처럼, 예, 가치는 동등하지만, 다 이제 시리얼 넘버를 다 따로 붙이는 거죠. 그래서 NFT처럼, 좀 전에 했던 NFT처럼, 이 각각에 대해서, 근데 누가 어디로 했다? 주인이? 지금 주인이 누군데? 지금 주인이 캐롤인데, 나 이거 B한테 붙일게. 이렇게 같이, 이러한 의사결정 로그를 쭉 기입을 하면 그 자체가 뭐가 된다? 예, P2P 디지털 머니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1부만 이렇게 할게요. 죄송하지만 제가 11시에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미팅이 있어가지고, 이게 글로벌로 각국의 엠버서더들이 있다 보니까, 이 시간 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밤에 하거나 막 새벽에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벌 비즈니스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예, 어려운 부분이긴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일부러 일단 NFT, 즉, 유니크한 어떤 토큰은 이 커뮤니티가 P2P 네트워크에서 각 개개인들한테 어떻게 주고받을 수 있는지 그 규칙. 굉장히 심플하죠? 예. 그리고 그걸 알아봤고요. 이제 그걸 확장해서 이제 모든 NFT는 이제 그각이 토큰이 유니크하게 식별되는 토큰이죠. 그래서 NFT는 일반적인 내용인 거고요. 그런데 사실상은 이 물리적으로는 얘네들이 자원보다 다르죠. 다르지만 다 가치를 같은 녀석이라고 취급하는 걸 우리가 펀저블이라고 하죠. 자, 그렇게 되면 얘가 뭐다? 똑같은 단위가 되는 하나의 디지털 화폐로 취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펀저블 토큰. 네. 펀저블 토큰 마찬가지다. 각각의 하나의 이 동전 하나하나를 일일이, 예, NFT처럼 여기다 다 시리얼 넘버를 부여한 다음에 각각의 동전의 소유권이 어떻게 이동되는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앨리스가 밥에게 3코인을 보낸다. 그러면 캐롤이 밥에게 3코인을 보낸다. 그러면 일일이 캐롤이 자기 거를 이렇게 세 개를 집어서 보내는 거예요. 하나하나하나를. 그러면 우리 월렛에는 3코인이 입금됐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고 나면 이세 개 중에 두 개만, 이거를 다시 C가 이제 A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밥이 이건 다시 C한테 돌려주고. 계속 이 코인마다 주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그냥 계속 기록하는 거예요. 자, 이게 비트코인이다. 예. 자, 비트코인의 실체는 그냥 이겁니다. 이 하나하나의 사토시를, 예, 최초에는 누가 들고 있었다? 모든 비트코인의 최초의 주인은, 네, 코인베이스입니다. 코인베이스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코인베이스. 자기가 자기한테 다시 보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그냥 자기 지갑에 그대로 있는 거죠. 뭐 의미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서 모든 코인에 대해서, 2100만 개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이 코인에 이동된 이력을 기록해서 들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장부가 비트코인이다. 네. 일단 1부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